수원의 한 시내버스.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행패를 부립니다. 운전기사가 난동을 멈추고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버스 안에서의 난동은 10여 분째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아산시가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버스 앞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붙입니다. 마스크 모양으로 마치 버스가 마스크를 착용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선문대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공공디자인 현수막은 입체적인 표현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면 우리가 확진자나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거의 90% 넘게 그 예방이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 현수막은 아산 지역 내 시내버스와 마중버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 등 350여 대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이걸 보고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고 승차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만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아산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방역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